선명한 한류 아이돌 소녀시대 애교 담당 써니와 반짝반짝 빛나는 국민 남동생 그룹 샤이니의 막내 태민. 두 사람이 공식 커플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키스신 부끄러웠어요. 지난 키스신까지 연출했다는 써니와 태민.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공식 커플이 됐다는 써니와 태민. 이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안 돼, 내가 가. 아, 내가 간다니까. 아니, 너희들이 가, 너희들이. 콩짝이 척척 맞는 두 사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내년에 개봉 예정인 3D 애니메이션 코알라 키드의 전격 캐스팅. 주인공인 코알라 커플의 목소리를 연기 중이었습니다. 코알라 키드? 내가 그런 말한 적 있어. 미모의 코알라. 미란다. 미란다 역을 맡았습니다. 뭐 제가 미모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외톨이였던 그런 자니 역을 맡았는데요. 점점 이제 멋있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자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애니메이션에 함께 참여한 윤다훈 씨는 싱크로율 100%에 딱 맞는 배역을 맡았다는데요. 대체 어떤 역할일까요? 야, 야, 내 말 들어봐. 저는 사기꾼이죠. 모든 걸 다 사기꾼들의 그 성향이 특성이 있죠. 말을 좀 많이 합니다. 태민 씨, 써니 씨, 윤다훈 씨, 세 분 모두 애니메이션 더빙은 최초 도전이라는데요. 특별히 힘들었던 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내성적이고 이제 되게 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지금도 또 부끄러워서 많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키스신 되게 녹음할 때 부끄러웠어요. 일단 연습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반면 부끄럼쟁이 태민 씨와 정반대 성격인 써니 씨는 처음 해보는 액션씬 연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메랑을 던질 때 특히 너무 열심히 촬영을 했던,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호흡 이런 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저는 막 비명을 막 지르는 그런 신도 많았고. 진정한 영웅은 태민 씨의 비명 한번 들어보시죠. 평소 연습벌레로 소문난 태민 씨는 이번 목소리 출연을 앞두고도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데요. 되게 웃음소리를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막 웃는 소리를 많이 연습했는데 막 하하하하 히히히 이런 식으로 발음도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 태민이가 되게 많이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녹음할 때 보니까 그건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 중인 만큼 평소에도 친한 사이라는 세 사람. 특히 이날 윤다훈 씨는 써니 씨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제가 있는데 매제가 또 우리 소녀시대 또 팬클럽의 회원으로 열심히 임원이더라고요. 열심히 저 여동생의 남편인데 마흔이 넘었는데 얘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세 사람이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쌀쌀이로 쌀쌀이를 타고 달리는 기분 세 분과의 유쾌한 만남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